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 일단 인공지능이, 제가 영화에서는 이제 뭐, 보면은 막 진짜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파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나오는데, 지금 많이 우리 생활에 지금 인공지능이 접목이 돼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기 우리나라 가천길병원에 한 인공지능 의사 왔으면 와 있죠. 한 아, 3년 왔으니 됐죠. 와 있나요? 지금 그 암병동에 환자들은 인간 의사, 그쪽도 다 명의시죠.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이미 2년 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 의사 왓슨하고 함께 일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왓슨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밀려들게 됐죠. 그리고 좀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이제 조그맣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기업 사업가? CEO. CEO라고 이제 직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세돌 기사가 바둑의 인간 천재였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미 3년 전에 알파고가 인간 천재를 이겼죠. 자, 그러면 CEO 알파고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 봐요. 대표님이 CEO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안 되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제 에이트 보시면 CEO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결정을. 이게 보통 CEO들이 하는 게 데이터하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하잖아요. 시장 조사하고 그렇죠. 그렇지, CEO가 막 직접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사무실에 그렇죠. 앉아서 보고서 위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EO가 실제로 인공지능 이제 대기업 사원도 거의 1순위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실제는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파고의 이론적 완성은 2006년에 끝났고, 2012년에 알파고와 똑같은 딥러닝을 탑재한 슈퍼비전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인간을 압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알파고 딥러닝을 탑재한 이제 금융 알파고가 탄생을 합니다. 인공지능 켄쇼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 켄쇼가 2014년에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를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하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천재여야 될까요? 그쵸, 뭐 이건 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렇죠. 뭐 거의 아이비리그를 뭐 거의 수석으로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곳이고, 연봉도 몇년 일하면 30억을 줍니다. 그래요? 평균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의 평균 연봉이 30억에서 50억이었어요. 대부분 그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재 금융 트레이더, 공부 천재였다가 이제 금융 천재가 된이 천재 트레이더 600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켄쇼가 거기에 입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천재 금융 트레이더 6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598명이 해고당합니다. 거의 다 해고당했네요. 그리고 남은 2명은 이제 인공지능 보조원으로 전락을 했죠, 켄쇼. 이게 이제 2014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켄쇼가 인간 금융 트레이더 천재 600명이 한달 걸릴 일을 한 3시간 만에 끝냈는데, 수익을 더 많이 안겨줬어요. 그래서 2015년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언론 인터뷰를 해요. 우리 기업의 정의를 새롭게 하겠다. 기자들이 황당해야죠. 골드만삭스가 무슨 기업의 정의를 새롭게 투자금 한다는 거야? 인사. 금융투자.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한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천재 598명 내보내고 인공지능을 하나 더 새로 들이고, 그 다음에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이 직원들이 IT 기술자들, 인공지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이게 이미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로 이제 곧올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금융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인간 그 트레이더 90%가 이미 대체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은행권이죠.
은행권에서 계속 대량 해고 사태, 명예퇴직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핀테크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인공지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핀테크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진짜 인공지능에 비교하면 라이트 형제가 이제 막 날린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은행권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때문에 명예퇴직이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은행 이런 곳에서는 지금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인공지능 로봇 은행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 로봇 은행원 하나 들어가면 거기 있는 인간 직원들 거의 다 해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왔는데 이게 멀리 퍼지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러면 널리 퍼지지 않고 금융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월스트리트 돈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 개발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의사 엔서를 개발 중인데 거의 4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공지능 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됩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알파고, 네. 알파고가 슈퍼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1만 년 동안 푸는 문제를 얘는 2분이면 끝내요. 와, 수준이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죠. 이게 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얘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 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전력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1, 2만 원 내고 우리 냉장고 쓰듯이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뒤에 온다라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10년 내에 상용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인간 전문직의 직업 대체가 시작이 되고 월스트리트 그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있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은행업계에서 있는 일이 이제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뭐 회계사, 관세사, CEO, 뭐 대기업 사원 이런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직업들이 이제 1순위로 이제 대체가 되는 대량 해고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야, 뭐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한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2017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로 저도 이렇게 들은 기억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네네. 뭐 나중에 한참 후에 얘기 같고 내 얘기 같지가 않은. 아니죠. 그게 이미 우리 얘기라는 걸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쓰죠. 그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서빙 보시 봐주시던 분들이. 우리나라가 로봇의 인간 대체율이 세계 1위인 국가죠. 세계, 아, 그래요? 세계 평균이 1만 명당 근로자 1만 명당 한 69대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500대가 넘어요. 세계 평균보다 한 46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당 가셔서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서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회사에 쟤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알파고가 들어온다. 앞으로 10년 안에.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후진국이어서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당연한 어떤 사회적 흐름이고 네네네. 그 발전해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이것을 빨리 쉽게 받아들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그 해고가 대량으로 네네네.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의 어떤 도입을 좀 이렇게 그 늦춰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고.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아니 뭐 아니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선진국을 보면은 해법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어떻게?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2012년에 알파고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러자 일본 정부 아베 신조는 이제 국회에 안건을 통과를 시켰죠. 일본 교육혁명 법안을. 그래서 국회에서 2013년 6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현행 대입 수능 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일본은 2013년 6월부터 인공지능 시범 학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200개인가 500개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쿠다 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사 교육 과정 2년짜리를 만들어서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렇게 6년에서 7년은 일본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트에도 제가 써놨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범 학교인 사포로에 있는 이제 가이센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 수업 시간에 애들이 체육을 안 하고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뭐 창작춤 수업인데 교사가 9가지 논문 주제를 주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이제 일본의 체육 수업이라는 거죠. 핀란드, 독일, 스위스, 덴마크, 뭐 프랑스, 미국, 사립학교 이런 데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교육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대량 그 해고 사태가 이제 덜 벌어지게끔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각종 기업, 일본도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일본은 대형은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원들이 제일 빨리 대체되고 있잖아요. 대형은행원에서 지금 어떤 인재를 뽑고 있냐라면 은행원답지 않은 은행원을 뽑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로봇처럼 은행원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고.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과 대화를 잘 나누고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기존 은행 업무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은행의 업무를 찾아낼 수 있는 은행원이 아닌 은행원을 뽑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바뀐 지 오래가 됐는데 제2의 개화기가 시작이 됐고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됐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 교육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 같은 곳에서도 기업 임직원 교육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미 오래전에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텐데 우리가 그냥 그 기술 발달을 늦출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 발달도 중국, 일본,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교하면 거의 20년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 나라는 기술을 더 발달시켜도 부족할 판이죠. 삼성전자에서 AI 인재 뭐 1,100명인가 영입한 걸로 아는데 아 뭐 삼성 리서치 뭐 해가지고 예, 그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프랑스에 거기도 국가 규모의 인공지능 연구단지가 4차 산업혁명 단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걸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거죠. 그런데 거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센터도 보면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는 그 수학조차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후진국인지 이걸 알고 걱정을 해야지 기술 발달 속도, 아니 기술 발달 속도 우리나라 늦출 게 뭐가 있어요. 기술 후진국인데. 그래서 이런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기술 발달 수준과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대체되지 않는 능력이 에이트를 이제 일반화시킨 일본 정도의 그런 규모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 발달 속도를 늦출 것이냐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기술 발달도 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지 않았는데 키오스크로 막 대체되고 있고 은행원도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은행원도 막 다 대체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술 발달을 늦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뭐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을, 냉엄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현실적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인재들, 혹은 뭐 말씀하시는 대로 지배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말씀하신 일본의 교육혁명 같은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그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객관화하던 문제를, 네네네, 주관식으로 논술형으로 해서 누가 채점을 할 것이냐.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다 함께 망하자라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죠? 어떤 전문가고 뭘 해봤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냥 한국은 안 돼.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공지능 교육혁명, 인공지능 사회혁명, 인공지능 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안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한국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외국인을 다 갖고 오는 거고, 네이버도 한국은 안 되니까 한국에다 안 세우고 프랑스에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또 뭐 이해가 갈 법도 한데 그건 뭐 다 함께 죽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한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그거를 6년에서 7년에 걸쳐서 국가 주도로 폐지를 한 거예요. 그걸 변화를 시킨 거고. 그리고 스쿠다 대학교 대학원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교사 교육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친구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얼마나 사회 탓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가 만들어준 것은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기득권 세력인데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전파해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력,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586세대라고 하는데 이 80년대 이 사람들은 정말 좀 퇴장하고 젊은 사람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떠올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멸망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시도를 해가지고 생긴다 할지라도 일단 네네. 그 방향대로 일단은 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죠. 일어날 수 있는. 뭐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치고 상처가 성장통.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통이지.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러겠죠. 다 함께 망해서 코바 내가 망할 거라고 했잖아. 그거는 저는 이거는 동의해요. 그런 말을 해서 지금 경고로 던지는 의미라면 이렇게 하다 우리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뭐라도 준비하자, 나부터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도로 그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인정하고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무슨 뭐 텔레비전 경기 보듯이 코바 내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맞죠. 많고 안타깝게도 대기업 뭐 CEO라든지 기업가들조차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킨 뭐 정치의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렇게 다들 안 된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것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뭐 조선시대 말 제2의 개화기 그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일본이나 중국 뭐 둘 중에 하나에게 경제적 이제 완전 인공지능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좀 흥분했네요. 그러게요. 그 다음 말을 못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은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지점을 고민하기보다 네네. 그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먼저,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그 논술형 네네. 그 평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술에 대한 고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정희가 왜 일본이 인공지능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아, 이미 지금 내년대 교육혁명을 한다고 해도 후진국이라고 보는 이미 거군요. 이제 지난 6년 동안 교육혁명 준비를 다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손정희가 서양하고 비교하니까 일본은 아직도 대학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대학 교육을 바꾸면 인공지능의 리더가, 주인이 되는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손정희가 말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방식이었던, 인간과 인간끼리의 경쟁 구도였던 이 대학이라는 틀 자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일본이 이제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손정희가 보니까 일본이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틀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깨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또 이게 인공지능에 대체된다. 그래서 손정희가 그 대단한 지금 일본 그 교육혁명을 일으킨 일본을 향해서 인공지능 후진국이다라고 일본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손정희가 대한민국을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 대학 입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국민 자체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조선시대 사고방식, 왕에게, 왕이 지나가면 땅에 다 엎드리고 백성은 왕의 것이고 관리가 지나가도 땅에 엎드리고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먹히지 않았죠. 그때 누가 과거 제도를 준비해요? 그렇죠. 예,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사고의 전환.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 대학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인간 고유의 능력,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는 능력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수학적 상상력,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국민 전체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고, 이제 선진국들과 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지. 에이, 그걸 하지 못하면, 일본도 순전히가 망한다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리카 수준의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제가, 해외에 빈민촌에 제가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한 40개 정도 세웠는데 제가 2년 전에 탄자니아를 갔는데 탄자니아 사립학교에서도 일본 교육혁명에서 나오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팔 제작도 하고 수업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사고나 특목고 중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위태로운 시대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게 지금 바뀌어가고 깨지는데 그렇죠. 수시 정시에 매달리거나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크레이지한 거죠. 그렇죠. 미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강남 8학군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막 과외를 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전체 큰 틀에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과거 제도예요. 과거. 그치요. 과거 급제를 위해서 강남 8학군 스카이캐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작가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일본도 그렇고 뭐 핀란드 이런 곳의 이제 교육 혁명과 그다음에 기업 임직원 교육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틀을 없애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험도 없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과목조차도 없습니다. 왜냐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누면 이게 창조는 또 융합 통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자체를 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교사하고 아이가 같이 짭니다. 교과서도 같이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거죠.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이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인데 이 두 개를 길러주게끔 여기에 위배되는 교육은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옥 안에 활판 인쇄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활판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막 직원들이 막 활판 막 금속활자 만들고 목판활자 만들어 책을 만들어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창조적 상상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데도 아마존 이런 데도 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의실에 무선 신호가 안 잡히게 해놨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대화를 안 하고 창조적인 걸 안 하니까. 그래 아마존의 뭐 6페이지.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는 미래를 다녔다인 저자 박정준 씨의 책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저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뭐 이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6페이지가 뭐냐면 아마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 임직원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회의 안건을 6페이지 문서 논문으로 작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준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6자리 보고서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평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충 해서 발표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 진짜 이 안건으로 내가 CEO까지 다 공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안건이 기존의 아마존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뉴여야 돼. 완전한 뉴.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어려운 업무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대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로 점점점 전환하고 있는데 뭐냐 지금 뭐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 대학 제도에 자꾸 매달리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낙후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앞으로 대학도 이제 인공지능에게 뭐 주인이 되는 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도 올해 237년 만에 교육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는
하버드 의대에서. 하버드 의대를 가는 이유가 의대 교수 강의 들으려고 가는데. 왜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를 비롯해서 아이비리그 의대들이 다 강의를 폐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를 들으면 수동적이 돼서 창조적 상상력이 안 나온다는 거, 공감 능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는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 토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식 토론이 아니에요. 야, 너 질문해봐. 너 뭐 대답해봐.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큰 코 다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에이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알게 된다라면 일본이 6년 만에 이룬 것을 우리는 뭐 1, 2년 만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이자 장점이 또 쏠릴 때는 확실하게 쏠리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무섭게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앞으로도 이제 알려야죠. 네.